렌터카가 똑바로 잘 가면 좋은데요? 왜 그래? 아이쿠. 왜 그랬을까요? 졸음운전입니다. 렌터카의 졸음운전. 그런데 번호판이 잘안 보여요. 근데 블박차가요. 쫓아갔어요. 쫓아가고 차를 세우고요. 상대편한테 인적사항 다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차 번호 다 확인하고요. 그래서 경찰관이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앞차가 잘못했네요. 교통사고 사실은 다 나왔어요. 그 렌터카의 보험사도 네, 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렌터카 회사가 번호판이 안 보인다. 번호판이 안 보여. 번호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정 못한다.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니, 사진을 찍어놓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블랙박스에 번호판이 보이진 않지만, 앞차 운전자한테 자기 인적사항하고, 그리고 인적사항이란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이세 가지죠. 교통사고 났을 때 서로 인적사항 주고받을 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굳이 거기다가 뭐, 그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받을 필요까지는 없죠. 이름과 전화번호하고 차량번호, 그리고 전화번호가 확인이 되면 되죠. 인적사항, 그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요. 상대가 다 인정했는데,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차 번호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인정 안 한다? 아니, 저차 운전자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는데, 그럼 저차 운전자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따라서, 렌터카 회사가 차량 번호 안 보이니까 우리 차 아닌 것 같다? 아니, 이 차를 누구한테 빌렸는지 확인하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 빌려간 사람하고 운전자하고 확인하면 되죠. 그리고 또 렌터카가 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차도 있고요. 또 가족들이 운전할 수 있는 차도 있고요. 또 회사 임직원들이 운전할 수 있는 차도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협조를 구해서요. 굳이 저걸 자차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우선 졸음운전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상대 측에서 100대 0다 인정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한 가지를 더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요.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괜찮아요. 지금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는 앞차보다 조금 거리를 두고 가면은 이런 게 튀더라도 나한테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앞차에 거리를 좀 두고 가면 저게 퉁 튀더라도 저게 뒤로도 날라오지만은 많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앞으로 가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뭐 이게 옆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게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과실 여부를 떠나서요. 항상 앞차가 천천히 가면은 좀 가까이 가도 되지만 속도가 높을 때는 앞차랑 거리를 좀더 띄우면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